평소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 시립무용단이 2024 찾아가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춤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 해설을 더해 관람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시립무용단이 2024년 찾아가는 문화 공연 춤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이 지난 7일 연세고등병원 로비에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화도시 의정부시의 예술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의정부 문화재단과 의정부시가 함께 주관 주최하여 기획된 시립무용단의 춤 공연은 5월 병원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 여행을 합니다. 수강산과 꽃나비를 형상화하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민속춤, 부채춤과 한국 전통 판소리 춘향가 중 유목경과 성신화의 사랑을 그린 사랑과 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이 있는 우리 춤으로 기획되어 관람객들도 춤을 쉽게 이해하며 춤사위가 전해주는 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환자분들께 우리 병원에서 잠시나마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즐겁게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환자분들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병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은 부채춤 사랑가, 진주교방 국거리춤, 화풍별곡, 쟁강춤, 벚꽃춤 총 6가지 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병원 종사자 모두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잠시 잠깐 즐겨보는 춤의 세계가 어떤 이에게는 감동의 시간을,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즐거움을 상상하며 만들어낸 작은 무대가 감동으로 가득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